가장 궁금해하는 숱과 요술의 차이. 가장 크게 나누면 이빨의 크기, 즉 절삭률에 따라서 숱과 요술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숱가위는 민가위와 다르게 한쪽 면은 칼날, 다른 한쪽이 이빨이 있는 칼날로 만들어졌어요. 용도를 보면 사람은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샤기컷처럼 우리 강아지한테는 숱가위는 숱을 줄여내는 용도가 아니라 완벽한 블렌딩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사람은 털을 남겨놓음으로써 질감 처리를 한다면 우리 강아지는 100% 잘라내지만 조금씩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숱가위로 블렌딩을 하는 게 주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피모에 가까이 붙어서 남는 털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하고, 머즈를 동글동글하게 굴리고 싶은데 가위 자국이나 뭐 선이 남는 게 싫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셀프 미용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시고자 숱가위를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